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5절에서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9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그들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면서 공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맨몸으로는 불 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방화복을 입으면 뜨거운 열을 차단시켜서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꼭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사장 자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제사장의 모든 죄를 가려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인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거다 하면서 첫 번째가 한 일이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물로 몸을 씻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로 씻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론은 그 자녀들은 이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이나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 땀도 나고 자고 한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몸에서 옷에 이렇게 자고 일단은 몸에 냄새가 나죠.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이러한 몸이나 의복을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은 물로도 씻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선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는 물로 씻었다는 것은 신약시대 때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이제 예표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긴 후에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로 9절에 보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또 에봇의 장식띠를 띠우고 에봇을 몸에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내리지 않도록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쓴 그 패를 딱 붙이고 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통 옷이라 그러면 왕의 옷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존귀한 일을 제사장의 자격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게 가장 존귀한 일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다, 이 일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겉옷을 중요하게 여기고 속옷이야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자기 마음대로 입지만, 이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의 속옷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것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딱 입어야 됐습니다. 이건 이제 속사람의 변화도 중요하다, 예,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옛날에 옷이라는 것이 잘 발달이 안 돼서 일반 사람들은 이 실이 굵은 거, 거친 것을 썼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비단같이 가느다라고 곱고 부드러운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부터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발에 끌리도록 길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존귀한 것을 나타내 주죠. 짧은 옷은 존귀한 것을 좀 나타내지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짧은 옷을 입었어도 좀 존귀한 자들은 긴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 중에는 앞에 붙인 이 에봇이라는 조끼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2개의 보석이 딱 가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조끼 앞에는 조그마한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좀 간단한 일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12개의 보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다. 우리가 이걸 이제 전에도 몇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뭐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람이 영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셨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큰 보석을 넣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스냐 노냐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렇게 먼저 두건 같은 걸 쓰고 이 거기다가 패를 붙였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 어떤 성공, 내 어떤 그런 자격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각자 입혀주시고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딱 삼아주셔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우선 구약시대 때는 우선 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입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만 입으면 제사장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겨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변화된 옷을 입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 다 가려졌다는 것. 그래서 죄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을 할 때 먼저 몸을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허물을 가려주듯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스럽고 부족한 모습을 다 가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엎드려 골방에서 그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제사장처럼 아니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불길로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환우들과 군문의 아들들과 또 우리 연말 결산과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해에는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